백케이스가 저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던 는그 가치도 있지만 디자인도 전 되게 이뻤거든요, 해서. 안녕하세요. 온립의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소장입니다. 아, 오늘 또 반가운 모델 나왔습니다. 네. 간만에, 이 모델도 간만에, 이 브랜드도 그렇죠.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비싼 시계가 나왔어. 사실 마누라 몰래 사고 칠 법한. 네, 요 정도 되지 않나요? 그 뭐죠? 그 네. 용서가. 아, 허락보다. 허락보다 용서가 빠른. 유부남들의 명언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치관이에요, 네. 유부남들은. 네, 아, 좋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이 케이스를 한번 먼저 보고 네.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요? 일단 스토리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네. 더 언급을 할 건데, 네. 그 전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먼저 시작하였고요. 오리스 클린 오션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맞습니다. 이 모델 이름이 네. 오리스의 클린 오션 에디션이고요. 근데 지금 딱 보고도 네.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서 네. 그걸 기념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걸 기념하면 오염되지 시키지 그쵸. 말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네. 취지가 맞고요. 아, 이제 그런 취지의 뉘앙스인 거를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저희 온리뷰의 애청자이신 민동희님께서 협찬해주신 시계고요. 케이스 사이즈 자체는 39.5mm입니다. 좀 작네요. 무브먼트 자체는 오리스 칼리버 733번이고요. 38시간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m 방수 스펙을 네.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설명드릴 건 저는 다이얼 컬러감이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진짜 바다의 네, 색깔. 네. 색깔을 표현을 되게 잘하는 네. 것 같아요. 약간 전체적인 그 컬러감을 배제하고 네. 사이즈 때문인지 저는 땅브루 땅브루 맞아요. 느낌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있어요. 베젤도 조금 도톰하니 전체적인 시계 디자인이 동글동글해서 뭐 크라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땅브루의 그 느낌이 많이 닮아 있고요. 일단 이 모델은 오리스를 대표하는 다이버 워치 컬렉션 아퀴즈를 기반으로 한 타임피스고요. 다이버 워치가 상당히 강세인 브랜드예요. 해양 관련된 이런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캠페인을 기념하는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오염된 맞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 때 막 거북이 구멍에 막 들어 그런 것들 저 다큐멘터리로 많이 접하게 되죠. 돌고래가 막 그물을 껴고 불쌍하게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이런 캠페인. 말 그대로 후세에게 클린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에디션이고요. 전 세계 2,000개 한정판으로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단 디자인만 먼저 보자면은 선레이를 기반으로 한 이런 바다의 모티브를 얻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슬릿 자체는 무광과 유광이 섞여 있는 기본 3연줄 브레이슬릿으로 시작이 돼 있습니다. 측면은 이제 메탈이 브러쉬 처리돼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워치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리뷰하기에 앞서 케이스 디자인이라든가 컬러감이 상당히 좀 독특하잖아요. 네. 바다에 있는 녹조류를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해서 진짜? 네,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와 이게? 네, 그래서 색감도 되게 독특하고 이런 질감 이런 게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있는 케이스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게 제작이 그러게요.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백케이스. 원님이 좋아하시는 네. 백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독특하게 생겼죠? 색감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고요. 저도 주인장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캐치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 화면 기준으로 크라운 쪽에 보면 네. 하얀색 살짝 아래에 이상 글씨 같은 게 있습니다. 하얀색 아래 글씨? 예, 한 글자, 뭐 단어도 아니고 글자가 하나 조그맣게. 모르겠어요. 예, 아까 제가 클린 오션 에디션이 네네. 어떤 캠페인을 기념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아 진짜? 그래서 제작된 백케이스입니다. 와 이걸 다 걷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인장님도 그 부분에 되게 메리트를 느끼셨다고 하는 게 실제 플라스틱 쓰레기니까 그쪽에 글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그런 리얼리티죠. 보통 요즘 브랜드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들을 사실. 많이 하죠. 네. 이걸 제품의 개발로 연결되는 그렇죠. 경우가 사실 많이는 없거든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낸 디자이너나 혹은 의견을 제시한 사원이든 누구든 네. 이분의 어떤 의견도 너무 좋지만 네. 이걸 오케이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네. 출시하는 데까지 그렇죠. 힘을 실어준 윗분들 네, 뭐 네. 디자이너라던가 네. 이렇게 다 더 합심을 했을 테니까요. 되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또 오리스도 지금 너무 취지도 좋고 네. 디자인도 왜냐면 녹조류를 이미 케이스를 만들 정도의 그렇죠.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던 는 그 가치도 있지만 디자인도 전 되게 이뻤거든요. 해서 백케이스를 등판을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다이버치잖아요. 등판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네, 부분인데 그리고 이미. 그런 디자인을 내도 이미 성능은 뭐 완벽하니 네. 그만큼 오리스가 또 사실 탄탄한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멋있다, 와 아름답다.
아, 의미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시계 브랜드 얘기하면서 모델 얘기하면서 많이들 했지만 야, 감동은 처음인 것 같아요. 녹여내는 것도 자체가 오리스가 또 이런 캠페인이 상당히 활발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근데 이런 의미가 담긴 시계를 구입한다는 것도 이 선택한다는 것도 주인장 입장에서는 그쵸. 쉽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주인장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그러면 모실 수도 없고 통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뭐 유선상으로 한번, 네, 한번 진행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온리뷰 애청자고요.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시계 협찬을 하게 된 민동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시계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구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스토리인가요? 디자인인가요? 둘 다죠, 사실 둘 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거는 온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처럼 이 기계식 시계가 약간 고급화가 되면서 사치품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시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비난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쓴다라는 거는 의미가 되게 뜻깊고 그런 점에서 좀 구입하게 됐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 일도 한다라는 걸 좀 알리기도 싶었어요. 평소에 혹시 해양 관련된 뭐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걸 좀 하시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바다를 좋아하긴 하죠. 네. 시계 디자인 그 컬러도 되게 예뻐요, 사실. 블루 컬러를 엄청 잘 뽑은 것 같아요. 다른 다이버워치들하고 좀 약간 다르게. 그 부분도 약간 매료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이버 시계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리스가 요즘에 되게 컬러감을 되게 잘 뽑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마침 리미티드로 또 다른 색감을 또 만들어내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했기 때문에 그 바젤 월드에서 미리 보고 나서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바젤이나 바젤 월드라든가 SIHH 같은 시계 박람회 업계 사람들이 가는 이제 그런 시계 박람회에서 나온 리뷰라든가 실제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데서 먼저 이제 소스를 갖고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점 찍어 놓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점점 생기더라고요. 제 추측이긴 한데 아마 제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샀을 거예요. 이게 한정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날을 들어온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판매점에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들어오는 날을 찾았죠. 사실 의미 있는 시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국내에는 다 품절된 걸. 몇 개 한정으로 나온 거죠, 이게? 전체가 2,000개입니다. 아, 그럼 많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국내에는 20, 30개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좋은 일에 동참했다라는 좋은 기분, 긍정적인 기분도 들면서. 저는 이제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한 1조했다. 그렇죠. 그 느낌도 좋고요. 되게 감성이 진짜 돋보이는. 기계식 감성이라고 하는데 그 감성을 정말 알차게 담은, 알차게 담은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온리뷰 시계편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협찬을 도와주시고 계신 건데, 구매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엄청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근데 흔쾌히 가져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약간 뽐내고 싶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니, 뽐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온리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 취지를 알리고 싶다도 있었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뭐 혹은 다이버워치 계열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분들도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드레스워치 계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취향이 좀 나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온리뷰를 되게 오래전부터 구독해온 구독자인데요. 사실 시계편은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 아트토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컨텐츠를. 시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트토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귀한 컨텐츠고 저도 아트토이를 통해서 뭐 알게 된 것도 많지만 이 아트라는 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아트토이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트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게 조금 저변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아서 좋은 컨텐츠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조회수가 덜 나오고 인기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트토이 편 한번 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착용샷과 그리고 우리 시계 주인 장군과의 통화까지 마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남다르고 오늘 감성이 폭발하는. 네. 그리고 정말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날인데 일단 또 아트토이 걱정도 해주시고 네, 분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오리스 다이버워치 금액을 맞춰야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금액 뭐 설명드리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동호님이 화려한 시계 이런 금액적으로 많이 가신다면 저는 이제 스토리 위주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어떤 날은 접근성이 좋다고 해놓고 800만 원, 900만 원. 그건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날은 또 막
진짜 접근성이 온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러고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시계를 어떻게 사? 방금 그게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380만 원. 아니, 3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사? 아, 그것도 아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280만 원 가겠습니다. 280 근데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얼마? 금액은 250입니다. 와, 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계인데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그렇죠. 컬러감도 예쁜데 250만 원이면 이거 진짜 진짜 살만하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뭐 스토리도 스토리는 저는 이 다이얼이나 이런 색감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오리스가 원체 뭐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 네. 보여주니까 거기에 이 브랜드의 뭐 컬러감에 건데 접근성이 그래서 참 좋은 금액이다. 우리가 금액 맞추기 전에 착용샷을 했었나요? 지금 해요 그냥. 아, 지금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착용 한번 해보죠. 네, 뭐, 안 들어가겠지만 한번 얹어보고. 아 근데 오리스 같은 경우는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또 익스텐션이 됩니다. 아 익스텐션 되는구나. 이쪽 측면에서 익스텐션이 가능하고요. 근데 왠지 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일단은 한번 뭐 시도만. 안 들어갑니다. 1차 시기 실패. 아, 네. 위에 얹어 네, 이쪽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안 어울리진 않아. 네. 괜찮아. 이게 색감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보다 한 치수가 큰 사이즈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뭐 이게 원체 많을 테니. 없겠네 그러면 벌써. 근데 이게 진짜 괜찮다. 저도 한번 착용해보세요. 네네. 이건 제가 한번 저도 착용하고 싶어서. 같은데? 근데 잘 어울리는데? 색감이 원체 좋아서. 엄청 잘 어울려. 색감이 원체 좋아서 이거는 뭐 손목 따로 안 탈 것 같아요. 잘 어울립니다. 세이프다, 근데. 없다는 게, 구할 수 없다는 네, 그러니까. 게. 민동이님. 네. 이러시죠. 너무 잘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예쁘고 의미도 남다르고 감동적인 그렇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당장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못 사지만. 근데 없어서. 어쨌든 언젠가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네. 자, 온리뷰 시계편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구독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약간 정책이에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응원의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